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한 끼 파인 다이닝을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태리식 스테이크입니다. 사실 정말 이태리다라고 하면 면, 뭐 파스타,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를 생각하는데 이태리에서도 스테이크를 좀 많이 해서 잘 드시죠? 아, 그럼요. 이탈리아도 서양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크를 많이 드시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스테이크를 특식 또는 어떤 파인 다이닝 그런 네. 느낌이지만 이태리나 유럽 사람들은 주식처럼 주식이죠, 드시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이태리풍 스테이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안심을 좀 잡아야겠죠. 네네. 좀 적당한 크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가져왔어요. 안심 모양이 한쪽은 이렇게 크고 네. 한쪽은 사실 좀 작고 그래서 부위가 이제 헤드 부위, 뭐 샤또 부리앙, 필렛 뭐 이런 부위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운데 제일 동그란 걸 가져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동그란 안심을 잘 못 드실 거예요. 네. 옆에 보면 여기 날개도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팔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시면 이렇게 심줄 같은 걸 좀 점선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마블링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마블링. 그래서 이 하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기가 좋은 고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산 한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고야 좋다. 예. 미국산 고기도 저렴하고 드실만 하실 거예요. 또 호주산도 있고. 근데 한우가 아무래도 그런 맛, 네. 풍미, 그런 감칠맛 이런 거를 우리 한우가 정말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한우죠. 예, 예 한국인에게도 예. 한우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레스토랑 찾아주셨을 때 네. 한우를 제공하면 아주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한 100g 정도로 정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께는 한 2.5cm에서 3cm 정도 두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3cm보다 두꺼우면 너무 많이 심하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라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 또 밑간을 좀 예, 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 굵게 썰은 후추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굵게 썰은 후추는 좀 많이 묻어도 구워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금에 절여두시고요. 네. 오늘 곁들일 소스를 한번 주세요. 소스를 먼저요. 네. 스테이크 소스 하면 어떤 색깔이 생각이 나시나요? 약간 좀 검은틱틱한 색깔. 그렇죠. 네. 브라운 소스라 그래서 소고기 육수하고 야채하고 이런 걸 볶아갖고 한 일주일 동안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스를 가정에서 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냉동시켜놓고 써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한번 바질 페스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질 페스토. 예. 일단 준비된 재료를 보시면요, 이게 자다고 올리브 오일, 그다음 바질, 그다음 소금하고 마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치즈입니다. 아, 치즈인가요? 예. 바질 페스토를 이탈리아에서는 페스토 알라 제노베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노바 스타일의 페스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노바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지역의 바질하고 또 올리브 오일, 마늘 이렇게 바질 페스토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여기 빼꼬리노 로마노 치즈하고 어제인가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 그 치즈의 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이 가깝다 보니까 바질 페스토라는 게 발달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를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갈아놨습니다. 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잣. 예. 요런 것들을 먼저 넣을게요. 마늘도 조금 빻아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요즘 믹서기가 좋으니까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네. 넣으시고. 자, 소금. 소금 네 꼬집 정도. 네. 준비해 주시고. 살짝, 이렇게. 넣고. 잘 갈리죠? 예. 일단 액상 이거 먼저 갈아 주시고, 여기, 여기다 치즈도 넣어 주시고요. 네. 좀 갈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갈리죠? 아직까지 네. 잘 갈립니다. 왜냐면 뭐 들어간 게 없어요. 네. 여기에 바질을 넣어야 바질. 되는데 바질을 이팔 잎만 이렇게 따놨어요. 잎만 따놓는 게 섬유질이 좀 적어서 색감이 조금 파랗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고 갈면은 엉겨가지고 옆에 벽에 붙어가지고 네. 잘 안 갈리거든요. 잘 갈리죠?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색감이 예쁘네요. 색감이 아주 파랗죠? 네. 예.
시중에 판매되는 색감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바질 페스토는 이런 색감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오늘 소스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 가정에서 제가 아까 4꼬집 정도의 소금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넣고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집에 저울을 4g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는지 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소금을 뿌려가면서 다시 좀 갈아주시면서 간을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입맛에 간이 맞네, 맛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좀 짜야죠. 그래야지 스테이크가 좀 싱거웠을 때 같이 곁들여 먹을 그렇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치즈의 기본적인 간이 있기 때문에 치즈까지 넣고 나서 간을 완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만들면 이국적인 맛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 특별한 날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서 시판되는 걸 쓰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드시면은 색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새로운 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 소스로 이걸 활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튜브에 담아놓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시고 사용하시면은 1년 내도록 스테이크 소스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호박. 호박. 한 1cm 정도 두께로 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1cm. 1cm보다 두꺼우면 너무 두껍고 이 정도로 쟁반을 하나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그다음 가지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로. 가지는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익히게 되면. 거기다가 수분이 한 95%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팬에다 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튑니다. 그래서 좀 미리 소금에 좀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해박을 쓰면은 한국풍이 많이 나니까 일부러 이태리 지역에서 많이 쓰는 주키니 호박. 주키니 호박. 이런 것도 판매를 다 하죠? 예, 주키니 호박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죠. 돼지 호박이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애호박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익히고 나면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 색감도 조금 진해서 이태리 느낌 나는 지중해풍 스테이크 만들 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에 숟가락 조금만 뿌려주실래요? 이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몽글몽글 수분이 좀 나오면은 수분을 좀 제거한 다음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크에 사용할 야채를 먼저 준비를 좀 해볼게요. 네. 프라이팬에 이제 구우면 끝나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정말로. 프라이팬에 오늘 지중해풍이니까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올리브오일을 두르고요. 마찬가지로 팬에 수분이 없게끔 미리 불 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여기다가 그래서 일부러라도 야채를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드시지 말라고 그래도 같이 드실 수 있을 그런 좋은 가니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맛있는 고기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스테이크를 드실 때 아예 더운 야채를 같이 곁들이시면 네. 좋은 영양이 발란스가 맞죠. 발란스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 토마토도 수분이 좀 많으니까 살짝 주셔도 되지만 토마토는 그대로 그냥 수분을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가지랑 호박이 조금 노릇노릇하고 가지는 색이 좀 투명해졌을 때까지 구워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구워주셔야 되고요. 기름이 작으면 열 전도가 잘 안 돼서 색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십시오. 네.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에 절이지 않고 이걸 하시면은 많이 튀어요. 많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놓고 밀가루를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튀기면은 이렇게 많이 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기름기를 조금 제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옮겨놨다가 기름기를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나중에 기름기를 제거. 이 팬에다가 그대로 스테이크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간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미리 간을 해놨기 때문에 고기 두께가 두꺼울수록 집에서 굽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스테이크를 집에서 어떻게 굽냐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양식 주방장이라 그러면은 스테이크를 집에서 어떻게 구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굽는 거거든요. 어떻게 굽는 게 아니고 그냥 굽는 거죠. 네, 잘 알려드릴게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그냥 구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우시면 되는데. 차가운 냉장고에 있다가 굽는 것보다는 안에다가 바깥에다 조금 꺼내놨다가 구우시면 더 안에 열이 잘 들어가겠죠.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들립니다. 네, 이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린 상태에서 이 정도 지금 2.8cm,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스테이크 두께가. 이 정도 되면은 고기가 두꺼우니까 안에까지 열 전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불을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는 근데 계속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고기의 색깔이 나거든요. 옆에 있는 기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기를 한번 들었다가
내려졌다. 이거 여러 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레어라든지 미디엄, 뭐 미디움 웰던, 웰던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아, 스테이크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미디움이나 뭐 미디움 레어 미디움이라고 네. 그러면 스테이크 네. 반 정도 익은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은 조리 교재나 이런 데는 뭐 25% 정도 안 익은 미디움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 실제로 한국 사람들 고객들은 그냥 50% 반 정도에 반 익으면 미디움이고 다 익으면 웰던이고 네. 겉에만 익으면 레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레어라고 그러면 한 10% 정도만 있고 나머지 안 익은 게 레어고요. 아. 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가운데 네.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은 것 같아요. 색깔이 났나 한번 딱 뒤집어졌는데 네. 색감이 이 정도 나면 약간 약하게 난 거예요. 약하게. 예, 조금 더 내도록. 약간 태운다는 느낌이 좀 중요한 거죠? 색감이 색깔을 내고 나면 조금 있으면 안에서 육즙이 나와서 색깔이 흐려지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굽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육즙이 빠지는 걸 제일 먼저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고기에 막을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를 화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거짓말이다. 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에 빠지거든요. 네. 고기를 구워놔도 보시면 다 뒤집어 놓으시면 여기서 육즙이 나중에 계속 빠집니다. 네. 빠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겉에 갈변화가 되면서 네. 그 단백질이 갈변화가 되면서 내주는 맛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겉부분 잘 색깔을 내주셔야 되고 겉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서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방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맛성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게 반드시 맛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셰프님께서는 네. 낮은 불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네. 팬을 정말 뜨겁게 한 다음에 네. 한쪽 면을 거의 태운다라는 식으로 해서 구워야 네. 육즙이 안 빠진다, 맞나요? 육즙은 일단 겉부분부터 익혀주시면 돼요. 아. 흘러내리지 않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흘러내리진 않아요, 금방. 네. 그렇지만 이게 안쪽까지 익어가는 과정에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 해버리면 겉에만 타고 안에 열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네.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신 소리 있죠, 요 소리. 네. 요 소리가 안 나면 안 됩니다. 계속 날 수 있게요. 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증발한다는 얘기고 고기에 색깔이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소리가 안 나면 삶아지는 거예요. 그럼 맛이 없어요. 아까 구워놓은 야채 기름을 조금 킨타올로 조금만 네. 빼줄까요? 만약에 미리 익혀둔 야채가 식었다면 이 옆에다 놓고 살짝 데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오븐을 이용할 거니까 예, 살짝 놓고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익는 동안에 저랑 같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요거를 놓고. 놓고.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아, 색깔별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하얀색.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지금 네.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걸 보고 그래서 카프레제라고 하거든요. 여기 토마토하고 모짜렐라 치즈하고 또 바질 페스토를 바질을 곁들여서 카프레제라는 샐러드로 많이 쓰는데 그것도 국가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성이 있는 가지입니다. 예, 완성을 해주시고요. 너무 예쁜데요? 예, 이 정도 완성했으면 지중해 풍 느낌이 나나요? 느낌 나는데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스테이크가 거의 다 구워졌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크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예. 스테이크로 와봤는데요. 색감이 잘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색감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예, 색감이 좀 진해 보이는데, 네. 예. 고기는 자꾸 뒤집어주면 안 돼요. 겉에만 있거든요. 네. 조금 지나면 레스팅이라는 걸 시켜주셔야 돼요. 네. 고기 굽고 나서. 겉면하고 속면이 같이 수분이 비슷한 함유량으로 이제 퍼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손님한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줄 거고 팬에서 내려놓고 이쪽도 반대쪽도 충분히 색깔이 났죠? 팬에다 내려놓고 조금 시간을 따뜻하게 놔두시면 안의 열과 겉의 열이 같이 안의 수분과 겉쪽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집니다. 셰프님 근데 이제 뭐 레어 미디움 웰던 할 때 손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것도 들어보셨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네. 고기랑 느낌을 알 수 있다라고 한번 배워볼까요? 알 수 예. 있나요? 예, 그럼요. 여기 손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시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시죠? 예. 이건 레어라고 합니다. 레어. 예. 요렇게 만지나 요렇게 만지나 비슷할 거예요. 네. 힘을 빼시고 누르셔야죠. 힘을 꽉 주시면 계속 딱딱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 딱딱하네요. 힘을 빼시고 누르시면 아, 레어구나. 레어구나. 그래서 한 10% 정도만 익은 거.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옆으로 가시면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미디움이라서
좀 단단해졌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단단해져서, 아, 이 정도 고기 굽기가 되면 믿음이구나. 옆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옆으로? 눌러보시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웰던. 아, 이거 웰던입니다. 웰던은 10%도 남으면 안 되죠. 거의 대부분 익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싹, 안 바싹, 덜 바싹. 네. 근데 고객들도 웰던이라고 바싹 완전히 익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저는 베리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베리웰던. 그건 진짜 핏기가 안 보이겠군요. 매우 바싹. 예. 어떤 분들은 레어가 10% 정도 익은 거라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안 된다고 블루 레어라고 그래서 거의 겉에만 살짝 익혀서 달라는 분들. 생고기를 주세요. 네. 라고 하는 거죠. 네. 저희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반에서 한 25% 정도 익은 거를, 안 익은 거를 예. 믿음으로 제공을 하고요. 25% 정도는 MR이라고, 미디움 레어라고 해서. 아, 그렇군요. 자, 이 정도 됐으면 휴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눌러보실래요?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 저도 한번, 예. 네. 젓가락으로 보통 누르는데, 손으로 예. 누르는데, 네. 고급 기술이 되면 이제, 이특 씨는 젓가락으로 눌러봐도 어느 정도, 아,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들죠. 어때요? 비켜보시니까. 야, 이거 미디움인데요, 지금? 아, 미디움 맞나요?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휴지가 되면 저절로 미디움이 됩니다. 아, 안에서 이제 예. 응고가 되는 시간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미디움 정도가 되면 안에서부터 육즙이 조금씩 새서 나와요. 그죠? 예. 밑으로 흐르죠? 예. 휴지가 되면. 그렇다고 이거를 차가운 데다 냉장고에다 방치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좀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놔두든가 놔두시면 예. 레스팅이 됩니다. 옮겨주셔가지고. 오븐에서 오븐에? 어느 정도 익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익히고 싶다 그러시면 한 5분, 오븐. 7분 익히셔도 되고 네. 충분히 치즈가 녹을 만큼만 익었으면 좋겠다. 이 특신 이 정도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치즈가 녹을 만큼만 익혀서 나오겠습니다. 아. 그럼 200도 오븐에 한 2, 3분? 3, 4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익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리 돌려놓은 게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올리면 되네요. 뜨겁지 이렇게? 않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 자, 이제 마무리 이제 하시면 되죠? 네. 네. 소스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해놨던 소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이름 뭐라고 그랬죠? 바질 페스토 네. 소스. 네, 바질 페스토. 페스토 제노베제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소스를 여기 자연스럽게 위에다가 이렇게. 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예. 네. 더 있게 하자, 더 예쁘게 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와. 완성이 됩니다. 최고의 리뷰를 이번 주는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파인다이닝, 최고의 한 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또 제가 이 요리를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바로 이태리풍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식 스테이크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은 또 우리 셰프님께서 이태리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이 채소들로 또 이태리 국기를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맛은 또 어떨지, 그리고 위에 뿌려진 집에서 만든 이 바질 페스토 소스의 맛은 또 어떨지 제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셰프님 네? 이 고기 썰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고기를 이렇게 집어서 토마토, 호박까지. 왜냐면 이태리풍이니까 그대로 먹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쵸? 아주 제대로 만드셨네요. 네, 이태리가 느껴지시죠? 뭔가 이렇게 보니까 햄버거 같기도 하고. 자, 아우. 사실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포테이토 감자라든지 그렇게 먹는 느낌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채소들이랑 같이 먹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고 이 고기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위에 뿌려진 바질 페스토의 소스가 감칠맛이 엄청난데요. 네, 집에서 만드니까 더 맛있어요. 네. 맛있겠죠. 향도 그렇고 이 고기 맛을 더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고기 굽는 법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이 겉면이라고 그러나요? 네. 겉면은 약간 파삭파삭한 느낌이 나고 이 안에서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이 채소도 부드럽잖아요. 네. 식감들이 다 부드럽게 느껴지면 씹는 맛이 함께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정도로 익혔는데 지금 미디움이 넘었어요. 네.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정말. 집에서 앞으로 종종 구워드세요.
이제 굽는 방법을 좀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구웠었거든요. 예. 자,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한 끼가 바로 이 한 끼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네.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